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일 아침 통독교회 통독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복된 주일로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더 깊게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 공부했던 시편의 이야기를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롭게 총명하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걸음 더 깊게. 이 표현은 표면을 좀더 머물지 않고 표면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생각들과 말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들의 상당 부분은 날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춥고 덥고에 굉장히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의 이야기는 재물과 권력 이야기여야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질서를 잘 잡느냐?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질서를 잘 잡느냐?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잘 분배를 하느냐? 이게 늘 우리의 일상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상 언어, 즉 날씨, 권력, 재물, 이 일상 언어를 가지고는 사실 엄밀하게 따져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일상 언어에 늘 묶여 있고 싶은 거죠. 날씨를 대처하는 법,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 누가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 그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더라, 이런 일상 언어에 너무 민감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데요.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보고 말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묶입니다.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얼마나 공부하느냐, 얼마나 더 깊게 공부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새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이 시편은 약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그 중요한 시들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록자로 남았습니다. 이제 그 한편 한편의 시에 들어가 보면 어떤 날씨 이야기, 권력 이야기, 재물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고 있습니다. 150여 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난 한주 동안 시편 1편에서 약한 53편까지, 물론 그 사이사이에 그 앞에 조금 더 공부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53편까지 공부를 했는데, 어느 한편한 편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면서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이제 시편에 대해서 시편 1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아닙니다만 시편 1편의 특징이 무엇인지 먼저 가볍게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아니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 중요한 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크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이제 딱 꼬집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기록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즐거워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교회 생활은 즐거워하는데
성경은 그다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1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서론 가운데 하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표현했는 거니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사실 어려워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학교 생활하면서 다 모여서 중요한 세레모니 가운데 하나로 묵념합시다. 그런데 어렸을 때그 묵념 시간에 제대로 묵념해본 경험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묵념합시다. 그런데 그 단어도 어렵고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생각들을 멈추고 한꺼번에 뭔가 깊게 가자라고 제안했는데 그 제안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묵상, 묵념 이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바꾸면 성경에서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좀더 한국말로 좀 정확하게 잘 바꾸려고 번역하려고 했으면 읊조린다라고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읊조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읊조리는 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의 기록들을 읊조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밤낮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은 바로 그 복된 인생의 샘플이 다윗이라는 게 시편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늘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로 밤낮으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그 기록들을 읊조렸다. 그렇게 살았다. 네, 그렇게 그런 고백하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시편 19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오둘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아래쪽에 가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읊조림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대충 무슨 말을 하면서 말을 했는데 효과가 떨어질 것 같으면 미안해요. 생각 없이 말했어요. 근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게 생각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해놓고 상대와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이렇게 좀 거둬들이는 척 하면서 속내를 드러내고 실례를 덜 하려고 생각 없이 말했어요. 그렇게 말할 뿐 속에 읊조리고 있는 걸 입술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이 다윗은 말하기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읊조림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것도 주야로. 그러니 모세의 기록을 가지고 얼마나 삶의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행동했는가를 보여주는 사실은 구약 전체의 샘플을 한 사람 꼽으라면 다윗을 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세 기록을 가장 삶의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그가 또 써놓은 그 시편 중에 하나가 22편이잖아요.
사실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소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이 시작된 이 시편은 그 많은 150여 편의 시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택한 시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읊조리시는 십자가에서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는 모두가 지금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하늘에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시고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순간은 영원히 모든 사람들의 시각에 드러나는 바로 그 6시간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 예수님이 잘 보내셔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잘 보내시기 위한 십자가 시간의 선택 가운데 하나가 시편 22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이 시편 22편의 시편을 얼마나 평소에 충분히 그 값을 알고 많이 읽어두셨으며 많이 마음에 담아두셨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선택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으로 들어가 보면 구약의 많은 기록들의 그 성경들의 내용을 선택하셔서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는 거잖아요. 선택해야 될 만큼 구약 성경 전체를 많이 습득해 놓으셨다. 자, 선택한다 이 말은 충분하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몇 가지 입력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아무데나 사용하겠죠? 그러나 이제 선택해서 적합하게 사용한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이제 선택해서 아주 적합하게 지혜롭게 사용하셨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 다윗의 기록입니다.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시작이 아우 무거워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서 확 반전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제 이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가야지. 뭐, 혹, 나의 의붓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말이 순서가 맞지만, 나의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불러놓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배신의 강도가 더 크다. 라는 느낌이 올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작해서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 그 시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윗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꽤이 강도 높은 자기 삶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겁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자신을 이제 벌레라고 사실은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난 벌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바람에 내가 어떻게 코너에 몰려서 내가 지금 놓여 있는지 난 벌레다. 이런 표현도 하고 또 이런 표현도 써요. 많은 황소가 나를 외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가 돌아. 그러니까 황소들이 달려들어서 막 그냥 자기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든 뼈들이 다 부서져 버렸다. 이런 표현을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간절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표현을 쓰는 거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여기서 개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왈왈 짖는 개들입니다. 이거.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뼈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그냥 막 달려들어서 막 황소 개 막 그래서 막 나를 찢어 뜯기고 막 해서 뼈가 다 드러나 가지고 그 뼈들을 자기가 셀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갈기갈기 자기 삶이 다 조각나 버렸는지를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말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그러니까 겉옷까지 물론이요 속옷까지 벗겨서 막 제비 뽑아서 나눠가죠. 참 그러면서 또 한 말이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셔서. 우리가 했잖아요. 개, 뭣뭣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그 왈왈 짖으면서 물어 뜯어서 다 겉옷은 물론이요 속옷까지 조각내버려요.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제 뭡니까? 그 모든 고백들의 맨 결론에 가면 이렇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이시미로다. 이게 이제 시편의 끝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고백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 버림받은 현상들이 뭐 황소들, 뭐 개들, 뭐 이런 어떤 나의 삶의 지경에 처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건 과정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공의로 통치하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한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달려 계실 때 그 옷 제비 뽑는 사건 있죠. 십자가 가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환경과 처지가 어땠는지, 예수님이 이 시편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실은 이제 다윗의 삶의 한 부분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윗의 삶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이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꿈을 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꿈을 꾸는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선언하셨듯이 이후 이제 천년 후에 예수님이 이 시편을 선택하시면서 그것의 궁극적인 의미를 더 크게 드러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다윗의 삶의 이야기가 큰 후대에 영향을 미쳤고 예수님의 사역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근데 그 다윗의 삶의 출발점은 모세 오경이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였다. 읊조리는 거였다. 라고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야, 오늘 나의 삶의 환경, 그러니까 뭐 날씨가 안 좋고 권력의 핍박도 받고 재물의 궁핍함도 당하고 이를테면 이제 사람들에게 평가 낮아지고 뭔가 건강 안 좋고 이럴 때도 기록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라는 거죠. 읊조리라는 것은 입에 물라는 겁니다. 그냥 입 다물고 생각하면요 바로 아픈 거 생각나고 권력자가 밉고 뭐 나를 헐뜯는 사람들은 더 밉고 뭐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그런 상황에서도의 우리의 생각을 이 66권에 기록된 이 성경을 더 한번 말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유월절 때 뼈를
꺾지 말라.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뼈가 부서질 만큼 힘들다는 거였잖아요. 힘들다는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뼈는 꺾이지 않았다. 의인의 뼈는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다리를 꺾지 않는 이야기로 가는. 절대 우리 인생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 다리도 꺾이지 않고 우리 뼈도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은 꺾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제 다윗이 끝내 고난 가운데 그 사실을 믿고 승리했듯이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승리하셨듯이 이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가 읊조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도 그런 놀라운 의의 승리의 길을 갈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또잘 배우고 이 놀라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미래를 더 밝게 웃으면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삶,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꿈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주 동안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좀더 이어서 공부하실 거예요. 이제 그 다윗이 우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가면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의 그 구구절절의 그 기쁨의 고백들을 이제 내일부터 한주 동안 공부하실 것이며 그 부분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더 깊은 이야기인지 다음 주이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이 놀라운 고백 속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한다라는 놀라운 찬양의 고백으로 다윗이 복되고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했듯이 우리 인생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통치를 더 밝게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그런 꿈을 꾸는 우리의 남은 생, 지상명령을 소중히 여기며 수행하는 남은 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통독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